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콘서트 난장의 지나친 존재감 난장 지존 하현우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 콘서트 난장 2011 썸머 스페셜 제 3탄이에요. 3탄. 예. 오늘 만날 팀은 말이죠. 이 하드락 밴드 비겐우와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핫한 밴드입니다. 3인조 걸밴드 러버더키입니다. 러버더키. 예. 우선 말이죠. 이 러버더키라는 밴드는요. 3명의 소녀가 만들었는데요. 이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각자의 음악적인 그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이 어떤 기획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 능력껏 해가지고 앨범을 작사, 작곡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직접 녹음을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앨범을 만든 건 되게 20대 중반 넘어서예요, 저는. 예. 근데 이분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렇게 녹음을 하고 직접 앨범 만드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 또 대중음악신이 이 걸그룹들이 많이 이렇게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단히 이 일을 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번 2011년과 돌아오는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해야 할 2012년에는 자기들이 한국 음악계를 강타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이만한 포부를 가지고 지금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장차 이 아이돌과 인디계의 어떤 두꺼운 그 벽을 허물 그 첫 번째 주자입니다. 3인조 신인 걸밴드 러버더키 지금 만나보시죠. 나는 I love you 아니야 내게 이런
첫 곡은 저희 타이틀곡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곡인데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고요. 좀 분위기 있으면서도 파워풀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 만난 기념으로 작은 선물 하나, 물질적인 건 아니에요.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작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물론 노래고요.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Kiss Me 라는 곡이에요. 다음 곡은요, 저희 타이틀곡이에요. 그래요, 저희 타이틀곡인데 미운오리 이야기라는, 저희가 러버더키잖아요. 저희 이름 뜻이 꽥꽥 고무오리, 욕조에 떠다니는 노랑색 고무오리 아시죠? 네, 고무오리 개를 러버더키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이오라는 후크가 들어가요. 훅이라고 하죠. 이오 이이이오오 이오 이이이오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희 미운 오리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오 이이이오오 이오 이이이오오 이오 이이이오오 이오 이이이오오
에브리바디라는 저희 곡이고요. 예, 갈까요? 써니 씨. 에브리바디. 너의 변화가 시작 소리 붕붕 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 줄지은 한 소리 이게 바로 웃기는 인생 굳이 박수 이렇게 살다간 나 역시 아웃사이 듣고 올라겠지 하지만 이 인생은 한 방송 위에 다운 신경 쓰지 마 우울한 삶 속에서 들기 비자 부족해 늪 감고 가슴 속에 Yes, everybody, wake up early in the night. 빛들 속에 누가 나는 네 자신을 느껴봐. Yes, everybody, shake up, moving on your body. 불안하게 그래 그렇게 중요한 건 나니까. Yeah, yeah. 우울한 삶 속에서 줄기 비치자 부담돼
저희는 원래 이런 곡을 하던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신나시지 않나요? 그쵸? 그래요. 이런 거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공연장 많이 많이 오세요. 저희는 라바더키였고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얼마 안 받지만 사랑하고요. 다시 뵙길 바랄게요. 라바더키였습니다. 시간 never ever shine 언니 저 혼자 좋게 살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뭐?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셨나요? 오케이. Yeah, one, two, one, two, three, four. Yeah. 예. 난장 콘서트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러버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점프 같이 하면서 다 뛸 수 있으시죠? 점프 같이 하면서 나나나나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러버더키 공연 어떠셨어요? 장난 아니죠? 네. 네, 정말 뭐 하나 빠지지가 않는 그런 정말 멋진 음악이었습니다. 멋진 라이브였어요, 정말. 예. 이어서 만나볼 팀은요, 이 하드락 밴드 비게누입니다. 비게누. 예. 이 밴드 멤버분들은요, 이 각자 멤버분들 각자가 이렇게 다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각각 서로가 이제 개인이 활동하는 그 영역의 그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또 각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 우선 기타리스트 유병렬 씨, 이분은 말이죠 그 윤도현 밴드의 기타리스트이자 국내 수많은 뮤지션들의 세션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드러머 나성호 씨, 이분은 말이에요 전에 그 안치환과 자유, 예, 거기서 드러머로도 또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수많은 또 이 국내 뮤지션들하고도 또 같이 예, 연주를 하면서 또 역량을 또 많이 이렇게 쌓으셨다고 하네요. 비기누의 그 특유의 감성적인 그 록 사운드, 그 멜로디나 그 보컬의 그런 그 보이스가 딱 들으면은 너무 그 섬세하고 그 사운드 자체는 약간 거친 것 같으면서도 예, 되게 좀 이렇게 예민하고 미세한 어떤 그 감성의 어떤 그 떨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사운드 자체는 정말로 거침없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예, 그런 아주 멋진 음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내년이면은 벌써 이 데뷔 10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아 정말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예, 더욱 더 오래 이렇게 음악을 해서 정말 더 멋진 공연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비게누 그들의 섬세하고 또 에너지 넘치는 무대 지금 만나보시죠. 가끔 설레는 듯한 가슴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고 있는 꿈 그런 해바라기가 좋아
광활하게 펼쳐 있는 높은 하늘 너머로 지나가는 저 바람 속에 나의 몸을 맡기고 자 이제 떠나자 산과 바다가 보이는 곳 뜨거운 가슴에 가벼운 내 꿈을 안고 자 이제 멀리 떠나자 그림처럼 펼쳐지는 너
기가 나. 오늘 역시 또 돌고 돌아 텅빈 내 작은 방. 다음 주 같이 동네 갇힌 청춘 식구는 돌고 이 세상도 돈다. 해은 중천에 떴다. 밤새 마신 술이 내 몸도 돌고 내 머리도 돈다. 원은 어디에 다람쥐 같이 동네 갇힌 청춘 직구를 돌고 이 세상도 돈다. 해는 중천에 떴다. 밤새 마신 술이 내 몸도 돌고 내 머리도 돈다. 지구는 돈다. 세상도 돈다. 머리도 돈다. 돌복도 돈다. 언제나 그
자, 이제 굉장히 달리는 곡이에요. 굉장히. 네. 네, 뭐라 그럴까? 참 이런 락 공연이라는 거를 뭐 시끄럽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락 음악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신나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흔히들 다들 슬픈 발라드를 들으면 와, 이 노래 정말 좋아. 하지만 정말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그냥 신나는 거지, 그죠? 네. 저는 그게 더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 두 곡 남았는데 끝까지 저희 비게너와 즐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피겐우였습니다.